인투티비 11월 셋째 주 취재 댓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주입니다. 옆에는 김현철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철 기자님. 오늘도 좋지 않은 기사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이 인하대 스토킹 파문,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죠. 이게 어떤 일인가요? 내년도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자로 이제 출마한 학생이 네. 한 다른 학생, 같은 학교 학생을 사이버 스토킹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이 있었다가 네네. 이제 이 학생이 총학생회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이런 학생은 총학생회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한 피해자가 네. 다시금 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예. 지금 일파만파 이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스토킹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네. 이 A씨는 굉장한 두려움과 불쾌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지 마라라고도 수차례 의사를 표시했고 네. 이 과정에서 이게 한 2개월 이상 이어오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인하대학교의 한 상담센터에 그 도움을 요청하고 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 정도를 받고 이 사건이 일단락 됐었던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알고 보니까 이게 단순 스토킹, 물론 그것도 재질이 나쁩니다만 그 단순 스토킹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이제 이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 학우들이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너 같은 사람은 총학생회장이 되면 안 돼. 네. 라든지 이거 빨리 해명해라. 라든지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 네. 실제로 이 PC가 사과문은 올렸었습니다. 사과문은 올렸는데 이 사과문 자체도 굉장히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죠. 뭐 예를 들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람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잘못을 먼저 인정합니다. 라든지 네. 좀 제가 읽기도 좀 힘든데. 네, 그러네요. 네, 뭐 근데 어쨌든 뭐 요런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되네요. 네, 네. 그 뭐 저는 현행법은 위반하지 않았다. 법을. 그리고 네. 이렇기 때문에 난 초법규적 프레임에 희생당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상황을 올렸고 예, 예.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몰리다가 네. 부학생회장 후보가 사퇴문을 발표를 합니다. 네, 정 근데, 후보가 아니라 부후보가요. 네, 부후보가 네. 사퇴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정 후보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갑자기 글을 올리는데 네. 이 글 제목도 좀 대단합니다. 정식 사퇴문은 아니지만 이 말 못하면 암 걸릴 것 같아 써봅니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와, 몇 중에 지금 혐오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보면 맞다. 나 너 스토킹 했다. 근데 너가 너무 페미니스트고 좌편향적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너 일부러 스토킹 한 거다. 라면서 스토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변명인가요? 그러면 변명 이유? 변명이 아니죠. 스토킹을 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뭐 정치적 신념이 달라서 괴롭혔고 네가 근데 실명 공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고 네가 너무 불안해하길래 마음 약해져서 실명 공개하고 용서 구했던 거다. 아, 진짜 이런 그리고 난 법리 검토 다 끝냈다.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아 이런. 네, 지금 이 제가 내용을 저도 살짝 보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이게 어떤 성범죄의 영역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실제로 온라인 스토킹이라는 게 성범죄로 분류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싶네요. 뭐 대다수의 어떤 여성 운동을 하시거나 네. 뭐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은 네. 이 온라인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다라고 네. 규정은 하지만 네네.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네. 이게 사실은 사이버 스토킹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해자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엄청난 공포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배가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처벌이 쉽지가 않고 이런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해자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선에서만 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현실 상황에서 이뤄진 스토킹보다 미디어 스토킹, 온라인 스토킹이라 불리는 것이 왜 더 위험한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건 사실 이런 범죄들은 보통 성적인 권력의 우월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 온라인상,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접적인 스킨십이 없어서 가해자가 범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감은 훨씬 큰데 그렇죠. 근데 가해자가 범죄로 느끼지 못하거나 뭐 이러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어서 재범률이 일단 크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크고 그리고 또 지금 이 가해자가 드러내는 것처럼 이 태도 자체도 굉장히 당당하고 네, 당당하고 나는 뭐 당연한 거 한 거야. 뭐 난 법적인 문제 없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범죄가 수준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시인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하루빨리 뭐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온라인 스토킹이 어서 성범죄의 범위로 편입돼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